내분은 코끼리 코코 10바퀴 돈 다음에 의자를 차지하시면 되거든요. 같이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저 베이비예요, 베이비! 핸드폰을 써주세요. 핸드폰 좀 도와주세요. 아, 도와주고 써야 되는구나. 잠시만요. 오, 왜 이렇게 커, 이거? 알겠습니다. 여기 켰지? 아, 돌아야 되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됐다! 뭐야, 언제? 이거 아직 시궁중 먹기구만. 펭귄의 균형감각을 물러보고. 잠깐만, 이거 뺏으면 안 돼요? 저리 가, 저리 가. 오케이, 성우, 성우 달라. 아, 진짜 뭐. 나 의상 확인하시고 있지. 다 도와줘야. 뭘 도와도 혼자 해내야지. 아니, 안, 이거 벗겨도 내가 하고 왼쪽에 하나. 펭수 발이랑 의자 색이 너무 비슷해요. 아, 이거 자기만의 그 공략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아, 저렇게 놀았어. 하나, 아, 저렇게 놀았어. 다섯! 아, 큰일 났다. 여섯, 일곱, 여덟. 오, 뭐야? 오, 오. 아, 너무 쉽게 하는데. 어디까지야? 야, 거기 바다야! 여기야! 여기야! 거기 옆에! 오른쪽! 와! 오른쪽 의자! 오른쪽! 글로 쭉 다 뛰어! 뭐야? 안녕! 거기 앉으면 돼, 세현이! 거기 앉으면 돼! 오른쪽! 글로 쭉 가! 쭉! 아, 나 여기 아니야! 아니. 나 여기 아니야! 아니. 나 여기 인자 있어! 세현 탈락! 아, 이거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호흡 벌판 양국에서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닌 적도 있습니다. 이제 두 개인 거죠, 의자가? 이거 하나. 어. 아, 오케이. 왜 앞에 가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아니, 이걸. 아, 어디 갔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뭐야! 하나 남았어! 아, 누가 치웠어! 여기 있었잖아! 덤벼라! 대결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물이라 감이 좋네. 이게 찍으려고. 아니, 미웠어. 어이구. 이야! 해수욕장에 왔으면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도 다 같이 재밌게 게임 있으니까 다 같이 나눠 먹어요 라고 할 줄 알았냐? 야, 혼자 말이야, 뭐 찍게 먹어야지. 다 먹다, 더워서 다 그거 막 상했다, 그거 막. 해수욕이 바다야! 어디 가서 먹으라고?